너에게 미쳤었다. 여기 업텐션의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스피노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타이틀곡이니까요.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쇼케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쇼케이스에서 보여드릴 무대는 타이틀곡인 너에게 미쳤었다와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트랙이죠. 네, 마지막 트랙인 새드엔딩 보여드릴 겁니다. 너에게 미쳤었다는 이제 타이틀곡으로서 이제 멤버들이 좋아하고 맞죠. 허니텐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드 엔딩은 우리 천재 작곡가 샤오가 샤오가 이제 작곡에 참여를 해서 허니텐 여러분들이 더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뭔가 설렘을 계속 많이 느끼면서 준비를 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승전결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허니텐의 엔딩을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섹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몸을 막 집에 딱 들어가서 샤워를 딱 하는데 물을 딱 맞으면서 이 곡을 딱 들으시면 수도세가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을 활용한 셔터춤이 이번 안무의 포인트인데요. 너에게 미쳤었다. 이 업텐션이라는 팀이 정말 실력이 있는 팀이구나, 이 팀만의 강점이 확실히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고. 네, 이번 제가 작곡한 노래도 가사가 정말 이쁜 가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사에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한 컨셉인 만큼 또 이번 노래도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허니팬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팬분들을 만나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울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네, 앞으로 또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활동도 원래 멋있게 했다가 갑자기 아니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또 허니텐이 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에 좌석에 이제 허니텐들이 앉아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고 맞아. 떨립니다. 또 이제 오랜만에 무대인 만큼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 Yeah!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요, 허니텐. 안녕! 반갑습니다. 엄청 긴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허니텐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맞고 오랜만에 또 컴백이기도 하고 이게 조금 보면 이게 네. 노벨라의 너에게 미쳤었다. 이게 차려서는 안 돼요? 에? 차려서로. 아니 근데 이게 감성이 감성이네. 너에게 미쳤었다. 아 이게 안 차네 안 차네. 너? 뭘 표현하는 겁니까 규진 씨? 벽걸이식이야. 그때 놀았던 거야. 너무 어리다. 오 야 이런 느낌이구나. 찬바람이 불던 날 이상 멀어졌던 그날 예전에 모
가끔 제가 그냥 뭔가 기분이 안 좋을 표정을 지어 있으면 네. 그날 끝나고 전화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피토씨! 피토씨 지목을 찍을게요. 설렘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설렘을 느끼게 그렇습니다. 해드릴게요. 허니티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댓글이 지금 미친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번 앨범 컨셉이 멋지네요. 방송 잘 봤어요. 무대로 허니팬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고요. 무대를 하는데 앞에 팬들이 계신다는 게 일단 조금 많이 어색하고 신기하고요. 뭔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 박수 속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케이스가 네. 끝났고요. 와우. 이제 이번 주부터 그렇죠. 저희 활동이 시작될 텐데 새해 거의 첫날부터 저희랑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랑 아주 이쁜 추억들 많이 만들고 저희도 음악 방송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좋은 모습들,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허니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